안녕하세요. 9월 30일, 9월 악몽 같은 9월달의 마지막 마감 시황 방송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하락이 끝나길 바랍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좀큰 폭으로 빠졌고요. 주로 나스닥 하락을 보는데, 나스닥이 하락한 거의 원인은 이제 주로 뭐 대부분 빠졌습니다. 대부분 빠졌는데, 애플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굉장히 저조한 모습으로 주가에 방어를 못하고 같이 부러지는 그런 거에 동참을 했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주식을 다 눌러봐도 뭐 알파벳도 신저가 지금 찍고 있고요. 테슬라도 역시 테슬라가 가장 걱정인데, 왜냐면 테슬라가 계속 빠지, 예를 드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 저점까지 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2차전지 관련 주들 있잖아요. 그것들까지 탄력을 못 받으면 코스닥의 상승은 유건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하락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이고요. 빠진 명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뉴스를 하나씩 보시면, 나스닥이 간밤에 3% 가까이 폭락한 증시 이유가, 보면은 영랑은행의 이제 효과 소진, 장기국채 100조 매입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 봤자. 또 하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매주 나오는 건데 전주에 20만 9천 건보다 낮고 총 청구 건수는 19만 3천 건. 굉장히 고용 시장이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좋으면, 미국 사람들은 뭐 높은 이자 내고서도 경제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럼 나는 계속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럴 수 있다는 이 시각이 깔리면서 어제 조금 많이 부러졌습니다. 지금 빠지는 데 있어서 환 시장을 무시 못 하거든요. 시장에 지금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 시장이 있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 보면은 누가 봐도 고점 징후가 나오는 위치에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러진다는 거죠. 근데 이 달러 인덱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로화를 보면, 저 달러 인덱스가 왜 부러지는지 알수 있는데, 유로화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화도 반등을 하고 있고, 파운드화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인덱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로화가 반등을 하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부러지고, 환 시장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 시장이 조금 어제 좋았어야 되는데,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리고, 이젠 또 매주 나오는 실업 청구 건수가 덜 나왔고, 애플을 뭐, 아이비들이 투자 하향 의견을 내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환율이 진정이 안 되고, 뭐, 블라블라 하다가, 이제는 다른 쪽 얘기를 하면서, 빼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요. 지금 영국 총리가, 트러스 총리가 계속 감세 정책 고수한다고, 그래서 파운드가 또다시 출렁하는데, 출렁거리지 않았어요, 전혀. 파운드화는 감세 정책 고수하는 게 문제지, 파운드화는 조금 그나마 멀쩡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지금 반대매매 때문에 개미들이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국가창들을 보니까 다 공매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핑룰에 걸려서. 사실 우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죠. 나중 돼서 알지만 전 무차입 공매도도 지금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요새도 걸렸었고요. 당국에서 적발해서 뭐 건당 벌금 7천만 원을 매긴다 어쩐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팀 24시간 가동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한미 통화 스와프가 안 되겠지만 빨리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공매도를 금지해야지. 만약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우리의 조건이 안 맞으면 일단 그쪽은 접어두고 공매도부터 금지해야 돼요. 제가 계속 오늘 호가창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보면은 다 업팅룰에 걸려가지고 죄다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업팅룰이 아닌데도 막 던져서 내려가는 거 보면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수 있거든요. 그거 안 하는 게참 문제가 큽니다, 지금. 그리고 마이크론이 매출 하향폭을 대폭 조정해가지고 지금 시간에 해서
크게는 안 빠지고 애플처럼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좋지 않다.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도 알 수가 없다. 항상 안 좋은 얘기는 같이 나옵니다. 띄엄띄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모든 걸 정말 지금 시장은요, 킹 반영하고 있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지금 나온 뉴스지만 어제 중국에서 환시장 개입해서 어제 저녁에 얘네들이 개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환시장에 왔다가 좀 출렁거림이 있었어요.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위안화값 방어로에 자국 국경군에 여계시장에 달러를 매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근데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조금 출렁거림이 있어요. 그래도 위안화는 지금 얘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서. 지금 지수를 보면요, 여러분 저런 뉴스 다볼거 없어요. 뭘 보냐면 지금 보시면 코스피를 보면요, 3,300에서 2,100이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이 빠진 거죠? 거의 1,000포인트 이상이 빠진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1년 반 만에 벌어진 일이 1,000포인트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한 나라의 지수가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1,000포인트씩 빠진 건전 물론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이번 주 내일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우리나라에 진짜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경향은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올랐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기서 요 정도 올라갔었어요. 우린 이만큼 올라가죠, 코로나 때. 그건 기본적인 이유예요. 정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많이 뺄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거품이 꼈다고 보면 거품이 낀 쪽에서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건 다른 이유예요. 보시면 홍콩도 오늘 뭐 다들 강보합이에요. 뭐 마이너스 0.11%, 뭐 5포인트, 플러스 40포인트. 의미가 없어요. 다 대만도 밑꼬리 잡고 올려갔고 이젠 오늘 조금 낙고의 커튼 건 니케이가 정신 못 차리고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얘는 아직까지 박스권이죠. 하향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보면 비등비등하다. 근데 이제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서 막 빠지고 있을 때 이때쯤에도 잠깐 예측을 해드렸지만 2,300대 이거 빼면 제가 2,170, 2,150 많이 빠지면 2,100그 얘기를 중간중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본 거는 2,170에서 2,150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왔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락이 멈췄거든요. 오늘 깨는 척 하다가 이제 달린 거는 미국에 달렸죠. 오늘 저녁에.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의 8월 PC 물가 지수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나오는데 그 경계감으로 지금 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있는 뉴스가 있는데요. 푸틴이 오늘 밤에 9시에 병합 선언 연설이 있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독립 승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 이제 썰이지만 만약에 푸틴이 오늘 밤에 나는 일부 지역 병합했고 우리나라로 이제 승인됐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병합 조약식 체결하고 이제 대내외에 알리는 거죠. 이제 우리 땅이다. 이제 그만하자 전쟁.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전쟁 그만하자. 나 연설에서 말할 거야. 이런 썰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데모가 종가에 막판에 랠리가 나왔어요. 재건주들이 조금. 그중에 데모가 1등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두 번이 현대 에버다임인데 얘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재건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장 끝날 때쯤 오른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푸틴이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뇌피셜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4개 지역,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주 병합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전쟁 끝냈잖아, 할거 했다. 그럴까 봐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젤렌스키가. 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끝내주면 끝내는 거야. 그리고 헤르슨 자포리자 니네가 그냥 뭐네 거라 그러면 네 거야?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는 아마 연설하고 나서 이렇게 끝나면 화요일 날 당연히 뭐 재건축 막 상한가 가겠죠. 하지만 젤렌스키가 그래 전쟁 끝내자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순전히 막판에 재건축 오른 건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겁니다.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PPT를 지금 아까 휴마 씨도 잠깐 오후에 나왔는데 지금 9월 달 들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죠. 나이스 평가 정보. 제가 제일 잘하는 기업이죠. 나이스 정보통신. 더 시작해서 보면 다 자기 주식, 가격 안정,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그룹은 또 내년에 뭐 나올 뉴스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뉴스가.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두 번째는 샘표. 어제 상한가 간 자사주 100억. 휴마시스. 예, 오늘 나왔죠. 자사주 200억. 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가격 안정. 이렇게 지금부터는요. 떨어질 때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건데 이거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뭐 임원이 산다든가 어제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 사고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원들은 몰래 그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자사주를 산다는 거는 이 기업들이 봤을 때도 주가가 이 정도 빠졌을 때는 살만하다 덤빌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기업을 하는 입장인데 주식가격이 똥값이 돼 있으면 참 대내외 나가서 제가 기업의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좀 창피한 면도 있습니다. 시총이 막 2천억, 1천억 이러면 좀 그렇죠. 왜냐면 기업들이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유는 어떤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내외 신인도를 알리는 데 있어서 상장이 안돼 있는 거나 상장돼 있는 게 기업을 알리기도 훨씬 좋죠.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나갈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건데, 만약에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달이죠, 10월 달. 이렇게 조금씩 더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을 더할 겁니다, 세게. 이런 것만으로도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파운드화가 급락해서 뭐 영국이 망한다. 영국은 76년에도 IMF를 겪었잖아요. 그런 뉴스보다 실질적인 기업의 뉴스를 빨리 알아채는 게 우리가 훨씬 쉽고요. 그런 뉴스들은 경제학자들끼리 밖에서 논의하는 거고 우리는 주식시장에 실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전으로 도움이 되는 뉴스들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9월달 들어서 특히 지금 하락할 때쯤부터 여기 보시면 대부분 9월 후반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싸졌다는 거죠. 주가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는 안 산다는 거죠. 근데 이 보름, 열흘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덤빌만 하다는 거죠, 기업들이. 오늘 특징적인 걸 보면 종목들에서 포스코가 요새 덜 빠졌었죠. 내부 문제도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빼는 겁니다. 안 빠지던 애들이. 포스코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여기만 지켰으면 박스권을 할수 있는데 드디어 깼습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안 빠지던 쪽들. 그리고 항상 문제인 LG엔솔. 제가 안타까운 건 저번에 이게 50만 원 터치했을 때 이거 빠질 거다. 이 말씀을 마감 시황 때 드릴 때 제가 더 여러분들한테 좀 공격적으로 얘가 빠지면 지수가 빠진다는 건데. 공격적으로 더 말씀을 세게 못 드린 게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역시 LG 엔솔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LNF, 에코프로, 동아기업, 첨보,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2차 전지, 대주전자,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애들도 지금 좀 맛이 갔죠, 여러분. 뭐 SKC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오늘 빠진 애들은 보면 이쪽이다, 또 결국엔. SKI 테크 보면 예전에 13만원 머물 때도 제가 안 된다고 보이지 않는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있다. 이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때 한참 얘기를 드렸는데 3, 4, 5월 때막
어떤 분들이 물 타도 되냐. 물 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5만 원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이 고가가 25만 원이에요. 25만에 반토막이면 12만 원. 12만에 반토막이면 6만 원인데, 반에 반토막 토끼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미운 우리 새끼가 백조가 되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주주들. 제 방송을 봤더라면,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이 13만 원, 물론 이건 있죠. 물안탄 거. 이때 물안탄건 다행이죠. 지금 타면 훨씬 평단이 낮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내리는 추춧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큰 문제죠. 오늘 조금 좋은 거는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조금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물론 수급은 많이 붙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8만 원을 지키면서 강한 양봉을 좀 뽑았고요. 또 하나는 셀트리온이 지수 방어하려고 그러는지, 물론 뉴스들은 몇개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좀 지수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가 조금 역할을 해주려는지 좀 방어하고 있고요. 유의미한 건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요. 오늘 프로그램 보시면 300만 주가 지금 잡혀요.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이상 주체들을 보면 이제 나오는 게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말고도 뭐몇개 거래원이 있는데 의심되는 애들이. 모건 스탠리는 대놓고 샀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주체는 항상 보면 CLSA입니다, 여러분. 얘가 항상 삼성전자를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데, 일단 매도할 때 보면 항상 CLS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의미하게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300만 주가 들어왔다. 그 정도 특징이 있고요.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시면 코덱스, 흔히 말하는 고퍼스라고 보시면, 고퍼스가 요새 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보시면 여기 그동안 머물렀던 굉장한 이 하락 구간 있죠. 이 구간 바로 여기에 지금 굉장한 매물 압박인 그 자리에 드디어 처음 왔습니다. 2년 만에 이 매물대에 처음 온 거예요, 진입을. 저는 이거 한 번에 뚫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요새 기관 외국인 고퍼스 양매도 하거든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이 끌어올린 물량 대비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이틀 내내 정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지수로 환산해 보면 뭐 2100 깨는 그 지점이겠죠?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뭔가 전투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고퍼스 4000원대, 우리나라 지수 2000에서 2100대. 이 구간은 굉장히 깨기 힘든 구간이에요. 이 하단 쪽은. 굉장히 여기서 전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거 부러져봤자 진짜 100포인트, 80포인트 내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부러지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못 참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제. 좋은 쪽의 트리거. 오늘 간밤에 미국의 희소식이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 국룰입니다, 국룰. 우리나라 시장 끝나면 나스닥 급등. 이거 진짜 뭐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 3시 반 마감하면 항상 이래요, 나스닥. 웃고 노는 거죠, 아시아 시장 맞죠? 나간 선물 시장에서. 이게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만약에 나스닥 진짜 11,400, 11,500, 여기 넘어서 돼버리면 기가 막힌 시장이 오는 겁니다. 예, 9월에 월가가 통상 굉장히 안 좋은 달에 속하는데 그 9월이 드디어 끝납니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는 이런 시장이 안 오길 바라고, 저는 뭐 크게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자꾸 시장에서 1800을 얘기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1800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설사 1800이 간다 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고요. 더 많은 급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2100, 2080, 뭐2070 혹시 내려가면, 혹시입니다.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겠지만 이걸 깨고 언더슈팅으로 1000대의 지수를 보여준다. 앞자리 숫자 바뀌면서. 그러면 정말 후회 아시겠지만 시장 대폭발합니다. 제가 잠깐 서브프라임 때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11월부터 빠져서 2007년 11월에 고점 찍고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러분, 1년을 내리다가
막판에 이렇게 드라이브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짜리를 깨고 800짜리를 보니까 공포가 오잖아요. 이 순간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저는 메커니즘은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나라 여러 죽이고 미국이 그게 끝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드라마틱하게. 차라리 1800을 겁낼 게 아니라 지금 물을 안 타셨거나 뭐 그런 분들은 보시다가 뭐 제가 말한 지수에서 타고 싶으면 타시는 거지만 이걸 깨면요 더센 반등이 와요. 코로나 때도 그래서 막판 투매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뺐잖아요 막판에. 그러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한번 더 빠져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투매가 나와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남은 물량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CJ제일이랑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거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이게 하한가 같습니다. 코로나 마지막 3월 19일 날이큰 CJ제일제당이 하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혹시라도 그냥 이걸 비교해보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캔들의 위치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더풍 뺀다고 해서 계좌가 좀 스크래치 날 겁니다. 그치만 그게 더 좋은 날을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고 지금부터 지수가 좀더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시고 함께 뭉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지금 기억에 비교해 보면 그때도 저희가 뭉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종목들이 주로 이제 배터리 종목들을 샀지만 그렇게 저희가 똘똘 뭉쳐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서로 정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더 좋은 방송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내동맘에 치우쳐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본방송 9시 때 못다한 얘기는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결국 승리자가 될 겁니다. 모두 주말 편히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해요.